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이어서 동사에 관련된 부분을 배울 겁니다. 자, 동사 관련 부분이다. 우선 지난 시간에 거 잠깐 리뷰해 볼게요. 네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동수태. 주어 동사를 보면 수일치와 태일치를 확인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동동시제. 동사와 동사는 시제를 확인한다. 시제가 원인과 결과에 어떤 원인이 만들어져서 결론이 다시 나오는. 자, 그 남자와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럼 앞에는 완료 개념이 되어야 하고 뒤에는 현재 개념이 되듯이 원인과 결과의 개념을 우리가 동동시제의 개념으로 적용시킵니다. 동사와 동사는 시제를 확인한다. 세 번째, 본동, 준동. 본동사와 준동사는 자 분명히 다르죠. 본동사는 절의 개념이고 주절과 종속절을 만드는 동사.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래서 세 가지의 절의 개념이 축소된,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동, 준동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항상 우리가 네 번째 경우에는 자 문장의 핵심 요소가 있어요. 주 요소, 주 성분과 수식 성분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랬죠. 주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수로의 개념이고 수식 성분은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 그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은 이 네 가지입니다. 물론 30가지 베스트 30 중에서 꼭 30개가 모두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한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11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11쪽의 챕터 1 동사편입니다. 동사편. 동사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태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다.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 그러면 항상 모든 책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유를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선 동사가 있어야 문장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문이든 중문이든 복문이든 혼합문이든 동사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사는 제가 별칭을 하나 붙여줬어요. 바로 변신의 귀재다. 변신의 귀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룩이란 동사가 있다고 쳐요. 룩. 그러면 우리가 룩이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죠?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다.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다. 자, 대부분의 동사는 비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동사는 자타동사가 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일단 룩 같은 경우도 보세요. 타동사일 때 he looked me라고 씁니다. 자, 그가 날 바라보았는데 날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in the eyes.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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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그죠? 자, 그 사람은 나의 눈탱이를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때 주어요, 동사요, 목적어요. 타동사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look 그러면 자동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타동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치사가 뒤에 붙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보시면 Look at me, look at me, 날 좀 보세요. Look at, 뭐뭐를 바라보다. Look for, 뭐뭐를 찾다. Look into, 뭐뭐를 조사하다. 전치사가 붙으면서 그 의미 자체가 차례로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가 바뀔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둘씩 잘 간직해서 우리가 어떤 문장에 써먹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사의 특징이다. 뭐다? 변신의 기재다. 그래서 룩이라는 것도 자동사 타동사인 것처럼 자 문맥 속에서 따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정해진 위치의 전치사들을 선택해서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고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increase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갑시다. increase. 예, increase 보겠습니다. increase 하면 우리가 보통 증가하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증가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증가시키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문장 속의 문맥에 따라서 이 동사가, 자, 아침에,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급증하였다, 증가하였다 이럴 때는 자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은는이가 안개가 증가하다, 차량이 증가하다, 자산이 증가하다 이럴 때는 자동사인데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목적어 자리에 을르를 넣습니다. 뭐뭐를 증가시키다 이러면 타동사이죠. 그죠?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다, 긴장을 증가시키다, 또는 오염을 증가시키다, 그죠?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의 대상, 그래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자, 대부분의 동사들은 비동사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자타동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사로만 쓰이는 것도 있고 타동사로만 쓰이는 것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두 가지의 기능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생각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 11쪽에 보시면 학습 포인트. 자, 여기 동사 부분은 문법 문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동사 그룹을 먼저 파악하고 완전하게 이해해야 한다. 형식별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해서 우리가 암기해둘 것은 암기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패턴을 동사별로 역시 익숙해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 뭐 이런 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 사역동사 형식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어지는 것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거기 5번에 하나 더 적읍시다. 5번 파트에다가 학습 포인트에 1, 2, 3, 4, 5번에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5하고 쓰시고 뭐라고 쓰시냐 하면 여기에서는 불규칙 동사의 활용을 기억해 두자.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도 잘 익혀 두자. 뭐든지, 그죠? 열심히 하자밖에 없어서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다섯 번째도 중요해요. 왜? 불규칙하다는 것은 일정한 규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기 힘들고 난해하니 이것을 출제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죠? 이것이 힘들지만 잘 공부를 해두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정리해두지 않으면 결국은 지는 거죠, 게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EX, lie, lay, lay-in. 자동사란 말이죠. lie, lay, lay-in. 자, 이거고요. 여기에 과거형과 똑같이 lay, laid, lay-in. sorry, laid 이렇게 됩니다. 위에 거는 자동사고 밑에 거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이런 변화는 제 멋대로 지금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3단 변화가 lie, lay, lain, lay, laid, laid. 자, 그죠? 자, 이러니까 이걸 꼭 외워두면 쉬운데 저 같은 경우도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제가 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복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반복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계속 두드리다 보면 입에서 익숙해지는 타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얘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열정을 다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에 것은 눕다, 환자가 눕다, 그죠? 밑에 거는 눕히다, 무언 무엇을 눕히다,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일형식 보겠습니다. 일형식은 문장의 주 성분이 주어와 동사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첫 번째 거 보면 A church stands on the hill. 교회가 언덕 위에 서 있다. 이때 on the hill이라는 것은 수식어, 두 번째 수식어죠.
수식어 모르겠다고요? 자, 문장의 핵심 요소는 복습하겠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수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수어. 자, 그 다음에 수식어는 형용사, 부사 기능을 하고 있는, 이렇게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수식어에 들어가죠.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경우는 명사, 대명사가 하는 것이고, 수어는 동사가 하는 것이고, 형용사, 부사 기능은 여섯 개가 있다고 그랬죠. 형용사, 부사로서 문장 속에서 수식하는 기능. 첫 번째, 단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단어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단어가 세 개 이상 있는 게 있다. 이것도 다 부사나 형용사처럼 문장에서 쓰이는 거예요. 자, today, tomorrow, yesterday 이런 게 부사의 역할로 쓰이고요. This time, 이번에는, next year, 내년에는, 그죠?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는 이런 게 수식어고요. 그 다음에 세 단어 이상,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all day long, 하루 종일 이런 말들이 수식어입니다. 두 번째, 전치사 명사. 전치사, 부사, 형용사, 명사. 자, 지금 거기 1번 문형의 첫 번째 예문, A church stands on the hill에서, on the hill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교회가 언덕 위에, on the hill, 이런 게 두 번째 수식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부정사로 수식하는 어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사로 수식합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who, which, that과 같은 것이 여기에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접속사, because, if, although, before, after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식이 되죠. 그래서 총 여섯 가지의 수식어. 우리가 best 30 하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오른쪽에 공간이 있죠? 자, 여기에는 이렇게 공간을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자, 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겠죠? 여러분이나 저. 그 다음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겠죠? 자, 이쪽 영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영역에 공통적인 생각, 사고 방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동서양으로 나누어져서 해가 뜰 때 지고 우리 잘 때 그저 놀고 놀 때 자고 이런 개념으로 살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전혀 그저 칼로 딱 자르듯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무엇이든지 학문 분야도 그렇지만 공통 분야가 있죠. 그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2번에서는 이런 거에 일종의 어떤 거 있느냐 하면은 왼쪽에 세 번째 보시면 graduate from이라는 게 있어. 졸업하다. 보세요. 이거는 졸업하다. 우리말로는, 우리 국어로는 무엇 무엇을 졸업하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graduate 이랬으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뭐뭐를 졸업하다 그러면 graduate 쓰시고 여기에 출신이라고 하는 from을 붙인다는 거죠. graduate from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는 국어의 생각이고 얘는 영어의 생각이니 이렇게 안 쓰면 우리는 영어 문제에서는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전치사가 뒤에 붙어 있어야 되는 우리말에서 타동사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apologize to도 보세요. 자, 사과하다, 사과했어. 이럴 때는 그냥 마치 to가 없어 보이지만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다. 영어는 꼭 이렇게 to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apologize 같은 동사를 자동사라고 명명해 쓴다는 거죠. 자, 이런 데서 스트레스 받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arrive at, 뭐뭐에 도착하다. insist on, 뭐뭐를 주장하다. 그 다음에 enter into, 뭐뭐를 시작하다. 그죠? enter가 들어가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enter가 들어가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이럴 때는 타동사로서 뒤에 전치사가 나오지 않는데 vt. 그 다음에 뭐뭐를 시작하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into를 붙여서
공교롭게도 자동사로서 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익혀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 나온 거 다섯, 여섯 개만 우선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account for 설명하다. 그러니까 graduate from 졸업하다, enter into 시작하다, object to 반대하다, insist on 주장하다, apologize to 뭐뭐에게 사과하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간단간단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게 하려고 하고, 야 오늘부터 공부 완벽하게 해야지, 왕창하고 내가 반드시 내가 올프리를 통해서 합격하겠어 이런다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면요 지쳐버립니다. 자, 그냥 처음에 갈 때는 눈으로 쓱쓱 그죠? 자,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인가? 그죠? 이거 재밌네. 하나 정도 그냥 익혀두고 자꾸 통과해서 여러분이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공부화를 끝내는 때까지 재미있게 그냥 쭉 가시고요. 마지막 페이지가 터치다운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았으니까 이제 한번 첫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rewinding, repeating 이렇게 하시면서 좀 더 살을 붙여가면서 계속 책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의미상 주의해야 할 완전 자동사. 이게 이제 우리가 일형식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건데 의미상 주의를 하라고 해서 의미상 보세요. 그냥 두 같은 경우 하나만 봐줄게요. 두 그러면 뭐예요? 나이키의 로고 있죠. Just do it. 자, 바로 지금 막 그냥 그것을 해라. Just do it. 이게 타동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다는 뜻일 때는 이게 타도예요. 타도. 그죠? 하다일 때는 타동사인데 얘가 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얘가 충분하다,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일형식 동사라는 거예요. 보세요. This money, 이 돈이면 이 돈이 한다, does. 이러면 보세요. This money does. 말이 됩니까? 이 돈이 하다니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돈이면 충분하다, 이 돈이면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주의해야 될 동사. 그래서 두는 pay는 수지타산이 맞다, 이익이 되다라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또 하나 이익이 되다 말고 손해 없다. pay 같은 경우는 이익이 되다 손해 없다 이렇게 추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익이 되다 손해 없다. 자, 그 다음에 두는 충분하다, 좋다, 매터, 중요하다. 거기에 그 다음에 메이드 그러면 뭐뭐로 나아가다, 가다는 의미가 있을 때 역시 자동사의 개념이 되죠. 일형식. 워크는 작동하다 또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보면은 here, there 여기는요 도치 구문. 여러분 그 둘리에 나오는 도치가 아닙니다. 도치라는 거예요. 도치. 도치라는 것은 정치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정치는 바르게 세워놓는 거. 주어가 앞에 동사가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치는 동사 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건은 간단해요.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there나 here라는 것이 사실은 부사예요. 부사. 부사가 주어 자리로 나와 있어요. 주어가 나와야 될 자리에. 주어란 녀석은 되게 자존심이 강한 녀석이에요. 누군가 자기한테 자기 자리를 침범해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애인과 헤어졌다, 기분이 안 좋다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뭐 싹 씻는다든지, 머리를 잘라본다든지, 그죠? 이 립스틱을 바꿔본다든지 아닌가? 뭐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변신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시다시피 동사주어 도치가 나니까 우리가 주어 동사 보면 주동 수태, 주어 동사를 보면 수일치 태일치를 확인하라. 그러니까 대어가 나왔어, 이렇게 히어가 나왔어, 그죠? Here comes the bride, 신랑 신부죠? Here comes the bride, 신부 입장 이런 뜻이죠. Here comes the groom, 신랑 입장 이런 식으로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here comes and bride and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어가 하나만 딱 나올 때는 단수 S가 붙어야 되는데 신부와 신랑이 둘 나와봐. 그럼 복수 들어가야 되지. 그쵸? 대어도 마찬가지야. 대어라 many toys in this shop.
이 가게에는 많은 장난감들이 있다. 이러면 토이즈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가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단수 쓰는 거예요. There is 써봐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there 동사, here 동사 주어 구문은 어떤 의미에 쓸 때 뭐뭐가 있다, 여기 뭐뭐가 온다, 있다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there는 해석 안 해. here는 해석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세 번째 보면 Here is something interesting. 재미로운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 Here something. Here is something interesting.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란 말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Here comes the bus. 저기 버스 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만 이제 앞에 주어가 대명사인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예문들은 주어가 명사나 명사구였지만 거기 나오면 here, there, 주어 동사일 때는 주어가 대명사. 대명사가 뭐예요? 남자는 he, 여자는 she, 중성은 it, 복수는 they나 we, 그죠? Here we are. 등산 딱 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here we are. 다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있네, 다 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명사 주어가 here, there라도 대명사 주어가 등장할 때는 고치하지 않는다. 이런 거 되겠습니다. 자, 유사부원 넘어갑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일형식 얘기했어요. 일형식 그럼 뭐예요? 그렇죠? 주어동사만 가지고도 문맥이 어느 정도 완벽성을 띠는 거예요. 새가 날아간다, 하늘 위에서. 그렇죠? 친구가 뛰어온다, 서둘러서. 그렇죠?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다, 테이블 위에. 이렇게 다 일형식.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2형식으로 갑니다. 2형식 그러면 김형식은 없나요, 선생님? 이렇게 농담하지 마시고 2형식이라는 것은 두 번째의 문장의 패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국 2형식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뒤에 있는 거 다 보려고 하지 마. 머리 터져.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그냥 재미있게 했는데 거기에 영어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기억이 남아. 이런 강의 저는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10개를 쫙 공부해서 야 오늘 되게 마음은 풍족했는데 저 강의실 딱 나가면서 야 오늘 뭐 배웠지? 이런 것보다 제가 농담 한마디 했어도 거기에 뭔가 잔향이 은근하게 남아있는 그죠?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뚝배기처럼 은근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영어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나눴을 때 보시다시피 제일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야. 뭘까요?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죠? 얼굴인데 이렇게 보시면 머리털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있고 물론 눈썹도 있지만 코가 이렇게 있고 입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귀도 있고 자, 뭐 사람을 그렇게 그렸냐 하겠지만 이 형식에서는 느끼고 feel 눈으로 보고 look 그죠? 귀로 듣고 S자 비슷하잖아요? sound 코로 냄새 맡고 역시 smell 그 다음에 입으로 맛을 느끼고 tast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감각이라고 해서 오감각 동사라고 그래요. 이 형식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 물론 이게 2형식이야. 왼쪽에 잠깐 와봐. 2형식이 이게 2형식이야. 뭐가 2형식이냐면은 보세요. He is a fool. 그는 바보다. 2형식이잖아요. 같은 개념이니까. He is foolish. 그는 어리석다. 2형식이에요. 어리석은 그 사람, 그는 바보, 바보는 그. 같은 개념이거나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을 이렇게 도와주면 이게 2형식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봐봐. He became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 똑같아. become이 되다란 뜻이야. 그런데 잘 봐. This, 위로 갈게요. This suit, 이 옷은, 그죠? becomes her라고 돼 있어. 자, 이 suit는 그녀와 어울린다. 어떻게 어울린다는 거야? well. 잘 어울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suit가 이게 어울린다는 뜻이 어울려. 어울리는 거, her하고 suit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라
어울린다는 게 이게 타동사야. 같지 않아. 타동사라는 거지. 이렇게 같은 비컴이라도 어울리다는 타동사고요. 되다는 이형식이야. 요거 말고 이형식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거야. feel, look, sound, smell, taste 뒤에 형용사 보어.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feel good, feel so good. feel bad, feel so bad. 아주 좋아, 아주 나빠. 그 형용사 쓰잖아요. 그 다음에 look great, sound great, smell delicious, smell delicious, taste good, taste delicious. 형용사 쓴다는 거야. 여기 부사 쓰면 안 돼. 아, 이거 뭐 다 알잖아, 이거. 그죠? 근데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고시생이야. 무슨 생? 고시생. 고시는 뭐야? 국가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그죠? 유능한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형용사 자리에 like 명사 써야 돼요. like 명사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야. He looks like a devil. 봐봐요. 그는 악마처럼 보입니다. Like devil. 그죠? 이렇게 얘가 또 보호가 되는 형용사 구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형식에서는 오감각 동사 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알아둬야 되냐면 상태를 유지시키는 동사가 있고 상태를 변화시키는 동사가 있어. 냉장고 안에 우유 넣어놨어. 어우, 그랬는데 냉장고 안에 우유가 상했어. 자, the milk in the refrigerator went to bad. 냉장고 안에 우유가 went to bad, 상해버렸어. 그래서 go bad. 상태가 변화된단 말이야. 그죠? 이런 게 상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침묵을 지켜. keep silent. 그럼 봐봐. 침묵을 지킨다는 건 상태가 계속 변화하는 게 아니라 유지되잖아. 형용사 보호를 쓴다는 점에 있어서는 위에 있는 다섯 개의 감각동사와 동일한 데 반해서 상태가 유지되기도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remain calm. 그죠? 고요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keep silent. 그 다음에 dreams come true. go bad.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변화하잖아요. 이렇게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데 상태가 유지돼도 상태가 변화돼도 이형식 문장에 들어간다. 오케이, 여기까지. 감 잡았죠? 이형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형식은 뒤에 동사 뒤에 있는 말이 형용사나 명사 명사고 같은 거야. 부사는 안 돼. 이 원리가 결국은 오형식까지 가요. 목적어하고 목적보호 사이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도 이형식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거기 판명이라고 그래서 2번에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도 좀 중요한데 그 나중에 배워. 다시 돌아왔을 때. 자, 네 번째 보이잖아요. 15페이지에 4번 감각동사. 그죠? 다섯 개니까 5. 한자 못 써? 다섯 개? 다섯 오자.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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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오감각동사. 여기. 그래서 결국은 그게 별표를 쳐야 됩니다. 감각동사는 feel, look, taste, smell, sound, 형용사 보호 돼요? 부사 보호 안 돼요? like 명사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형용사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ly만 붙으면 전부 다 부산지 알아. ly만 붙으면 nearly, mostly 이렇게 부산지라는데 사실은 명사에 ly가 붙으면 이제 계급론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높게 쳐주는 품사가 있어. 품사가 뭐야? 영어를 만드는 도구죠.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품사, 영어의 품사는 이렇게 있어요. 명, 동, 형, 부, 전, 접, 대, 감. 이렇게 8개가 있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감탄사. 명동의 형부가 사시는데 전에는 접대감이었다는 거야. 명동 형부는 전에 접대감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여덟 개라고 해서 팔품사라고 그래요. 여덟 개 팔품사. 이 중에서 명사는 플러스 ly 하면 명사보다 한 단계 아래 계급인 형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형용사에다가 플러스 ly라면 이게 한 단계 아래 계급인 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는 항상 이런 순서대로 very good teacher, a very good teacher 이런 식으로 very good teacher 해야지 very teacher 이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에다가 ly, friend, love, coward, man, woman, father, mother 거기에 ly 붙이면 형용사야 부사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형태 변화나 형태 유지 동사라고 해서 제가 거기 말씀드린 포인트가 거기 외워야 될 게 있는데 come true 하나 외워, go bed 외워, run dry 외워, 그 다음에 fall asleep, 그 다음에 get upset, 그 다음에 look pale, turn pale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형식, 2형식 공부한 거예요. 형식 몇 개? 다섯 개. 자, 근데 1형식과 2형식 공부했으니까 지금 뭔가 약간 목이 마르죠? 자, 3형식은요, 3형식은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형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이제 고개가 있잖아. 등산할 때도 보면 깔딱고개라는 게 있어. 항상 가다 보면 7분응선이나 8분응선이 제일 힘들어. 그 나중에 9분응선까지만 가도 저기까지만 가면 저 푸른 창공에서 푸르게 펼쳐져 있는 또는 아주 하얗게 펼쳐져 있는 설원을 볼 수 있다는 그 뇌의 그 아주 긴장감과 그 박진감 넘치는 그 희망이 힘든 마지막 고개를 그렇게 느끼게 않는데 7부, 8부 능선은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합격할 때 몇 점? 영어도 80점 정도 수준 유지돼야 되잖아. 그 수준 가까이 가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때 슬럼프 기간이다, 깔딱고개다 하는 곳을 잘 넘어가는 방법은 즐기는 거예요. Enjoy yourself. 그죠? 즐기는 겁니다. 수험 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아무도 못 이겨요. 늘 이것은 될 것인가 걱정하고 저것은 될 것인가 걱정하고 여러분 그러면 신경 쓰이고 머리에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여러분의 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자기 길을 keep going 계속해서 가면서 쓰러지면 일어나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또 잡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쭉 흘러서 그죠? 봄꽃이 피던 것이 겨울이 되고 여러분의 합격증은 손에 쥐어 있으리라. 박수, 박수, 박수. 오케이. 자, 그래서 3형식부터는 고비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할 건데 근데 1형식, 2형식 잘 봐봐요. 1형식 그러면 주어 동사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전치사가 뒤에 붙어있는 동사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Object, 반대하다. Wait for, 기다리다. Look at, 보다. 그죠? Graduate from, 졸업하다. Complain, account for, 설명하다. Complain of, 불평하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그냥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알 수 있지만 It seems that 또는 It appears that 미리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건 1형식 문장이에요.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1형식 문장이라고 알아두세요. 또 한 가지 1형식이다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요것도 1형식이지만 요것도 1형식이에요. It chances that it happens that 혹 이런 거 내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그냥 덤으로 알아야지 에이 귀찮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알아두면 나중에 좀 편해요. 얘는 뭐뭐처럼 보이다. 밑에 건 뭘까요? 퀴즈. 자, 10세컨 퀴즈. It chances that. It happens that. Chance, 기회. Happen, 일어나다. 뭐냐, 다 동사죠. 자, 우연히도 뭐뭐하다. 1형식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살짝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언지를 줬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거기 나오는 16페이지의 3형식부터 우리가 5형식까지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